고맙습니다. 1번? 예! 1번! 예! 고맙습니다.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즐겨보는 거 뭐 있어요? 강팀장 1박 2일 네? 네, 고맙습니다. 요새 이제 예능을 통해서 계속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. 올 하반기에는 또 여러분들께 기회가 된다면 드라마나 앨범으로도 빨리 찾아보고 싶습니다. 제가 오래간만에 서니까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, 오래간만에 서니까요. 가장 큰,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,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죠? 나 이승기보다 어리다, 손님들 오시는. 네, 여기 앞에는 얼추 봐도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연상 같으신데, 올해 신입생이 그러면은 몇 년도생이세요? 92? 와. 너무 귀엽다. 저랑 그만 5살 차이 나는 건데. 나이 얘기하지 말아요? 알겠습니다. 사실, 대구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고, 또, 너무너무나 유명한 것도 많고, 먹거리도 맛있는 게 많잖아요. 그죠? 언젠가 방송을 통해서 꼭 한번 이렇게 지나다니다가,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승기 방송하는구나 알아봐주셔도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곡 불러드릴 건데요. 세 번째 곡을 불러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될지. 안 돼요? 여러분들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해서 네 번째 곡을 부르게 될지 여러분들께 알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요. 같이 정말 열정적으로 신나게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데뷔곡이었습니다. 이제는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지만 대입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여자라니까 불러드릴게요.